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액션 진행하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저희 민권센터에 정치로 신장운동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샌드라 최씨 모시고 오늘 6월 22일 열리게 될 뉴욕주 예비선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비선거가 6월 22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를 뽑나요? 이번 예비선거는 되게 중요한 선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시장, 감사원장, Comptroller, 그리고 Public Advocate, 공익공호관이죠. Public Advocate, 그리고 퀸즈 보로장, 그리고 시의원 75% 넘게 시의원 자리가 열려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사는 동네들, City Council District 20, 20번, Downtown Flushing, 그리고 19번, Bayside, Bell Boulevard Bayside 쪽, Little Neck 쪽, 그리고 23, Fresh Meadow 쪽도 거기가 다 열려요. 이게 시의원 투표가 75%나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텀리밋 임기 제한 때문에 대거 시의원들이 이번에 교체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거 교체가 되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크게 75%나 바뀌는 게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일정 투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6월 22일이 이제 예비 선거인데. 그 전에 유권자 등록서부터 시작해서 부재자 투표라든지 그런 거 일정이 있을 텐데요. 맞아요. 저기 이번 5월 28일 날 유권자 등록 마감이에요. 그래서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들,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이 5월 28일 날까지 그 voter registration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민권센터를 전화하시면 우리가 이제 유권자 등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을 체인지 하시려면 그거는 마감이 벌써 지났어요, 6월 달에. So, 예비선거에서 하시려면 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을 등록하는 마감은 벌써 지나갔지만 이제 새로 투표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5월 28일 꼭 잊지 마세요. 예. 그러면 그 5월 28일 날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이제 당적을 적으면 그 유권자 등록 용지에 뭐 민주당, 공화당, 녹색당 뭐 이런 당적을 적으면은 요번 예비선거에 만약에 그 당에서 예비선거를 한다면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당이 예, 있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당적이 이미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으로 바꿔서 요번 예비선거에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그건 이미 늦었고 마감 그거는 마감이 지났어요. 지났고 그렇지만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뭐 민주당으로 찍고 하면은 예비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월 22일 날이 마지막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제 선거일은 6월 22일 날이지만 이제 세 가지 투표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편 투표, so mail by vote or absentee ballot voting. 그거는 이제 투표를 이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6월 15일 날이 마감이고요. www.newyorkcityabsentee.com, NYCABS ENTEE.com에 들어가시면 우편 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는 또 이제 6월 22일까지 그 우표와 집어넣거나 그 폴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secured 폴사이트 박스에 그 우표를 submit하시고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기 투표예요, or early voting. So 선거일 한 일주일 일찍으로 투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요, 이제 조기 투표하는 장소는 선거일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투표장을 찾으시려면 findmypollsite.vote.nyc.com 들어가시고 그 날짜는 6월 12일 날 to 22일 날까지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알려진 방법, 선거일 날 6월 22일 날 마지막으로 투표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우편 투표가 요번에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은
그 어떤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걸 대야 됐는데 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댈 필요가 없죠. 누구나 아, 다 우편 투표를 할수 있는 거죠. 신청하실 때요. 네.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 이유로 이제 마크하시면 아, 돼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우편 투표를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한 가지 특이한 점이 뉴욕시에서는 예전에는 결선 투표라는 게 있었어요.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근데 그50% 이상 후보자가 그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뉴욕시 예비선거에서는 그 결선 투표가 없어지고 대신에 순위 선택 투표 또는 선호 투표제라는 게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랭크 초이스 보팅이라고요. New form of voting으로 이제 투표할 거예요. 이번에 처음 2월, 6월 예비선거가 처음으로 뉴욕 시민들이 이 form of voting system 처음으로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every 선거에 쓰는 게 아니라 예비선거, primaries and special elections에만 쓰는 거예요. 특별선거, 네, 특별 보궐선거라고 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장, 감사원장, public advocate, borough president, 그리고 city council 다 투표하실 때 이제 이 선위 투표, 선호 투표를 쓰면서 이제 캐디데이트 후보자를 뽑아요. 이제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1위 to 5위로 이제 후보자를 뽑는 거죠. 5명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원하시면 한 사람만도 투표하실 수 해도 있는데요. 됩니다. 근데 이제 5위까지 투표하시면 투표가 더 valuable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1위서부터 5위까지를 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찍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만약에 본인이 1위로 찍은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를 못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2위 투표자에게로 그쵸. 제가 투표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맞아요. 다음에 또 2위 투표자도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3위 Third 투표자 choice.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제가 찍은 후보들이 그러니까 사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한 명만 찍으면 네. 그 1위 후보자가 지면 제 표는 그냥 사표가 돼 버리는 건데 이제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있으니까 제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막는 효과를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되게 네. 이제 이거는 처음 미국의 뉴욕이 제일 큰 도시로 이제 랭크 초이스 보팅을 처음이죠. introduce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뉴욕시는 이민 커뮤니티 많고 그러니까 이제 민권 센터에서도 열심히 이제 랭크 초이스 보팅 voter education outreach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오늘 가지고 오셨죠? 예. 이걸 해야 동영상을 되나? 그러면 한번 우리 저기 시청자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 주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시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호투표제라는 선거제도입니다. 뉴욕시 투표자의 74%가 시 공직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사용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방 그리고 주 공직 선거와 모든 본 선거는 앞으로도 선호투표제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가 사용되는 선거에서는 이제 각 공직에 출마한 후보들을 5순위까지 순위를 매겨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제의 투표 방식은 아주 쉽습니다. 투표용지를 보면 세로줄에는 후보 이름이, 가로줄에는 순위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1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한 다음, 그 후보 이름 옆에 있는 타원 중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타원을 완전히 칠하세요. 원한다면 단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순위로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 이름 옆에 있는 타원 중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타원을 완전히 칠하세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3순위, 4순위, 그리고 5순위로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투표할 때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특정 후보를 한 번 이상 선택하지 마세요. 그 후보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외 후보의 순위를 정할 기회 또한 버리는 격이 됩니다. 여러 후보를 같은 순위로 선택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무효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충분히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기표 실수를 했다면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럼 이제 선호 투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선자가 결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순위 표를 50% 이상 받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바로 당선되고 개표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1순위 표를 50% 이상 받은 후보가 없으면 단계적으로 표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개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개표 단계마다 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탈락시킵니다. 만약 내가 가장 높은 순위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하면 내 표는 내가 그 다음 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이양됩니다. 이 과정을 후보가 두 명만 남을 때까지 반복해 그 둘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선호 투표제는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영향력을 확대해주기 때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nycfb.info/rcv를 방문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혹시 영상에서 조금 더 추가로 저기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더. 네, 저기 이제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선호 투표장 그 투표 용지를 보여 여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 후보자들이 이제 왼쪽에 나오고 선위를 1위 to 5위까지 뽑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섯 후보자들 1위 to 5위까지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시면 이제 이름을 또 적고 싶으면 네, write-in section도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를 그 이름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분명히 하자면 본인이 1위부터 5위까지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순서를 매겨서 적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후보가 1위, 그 다음이 2위, 그 다음이 3위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설사 자기가 가장 원하는 후보 1위가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2위로 선택한 표가 네. 또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네요. 그 민권센터에서는 어떤 도움들을 이제 줄 수 있나요? 선거를 앞두고. 네. 저기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유권자 등록 도움 필요하시면 유권자 등록도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absentee ballot 우편 투표를 신청하시는 거 도움 필요하시면 또 연락해 주실 수 있고요. 네. 또 우리 민권센터에서 voter 그 rank choice voting 돼서 그 training seminar를 많이 organize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들이랑 이제 senior daycare center 많이 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training 같은 거 필요하시면 또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네. 그거를 해드려요. 예, 민권센터 그 718-460-5600으로 전화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등록, 우편 투표 신청, 그다음에 rank choice voting. 그 순위 투표 제도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인 유권자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선거라는 거는 지금 특히나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정치력이 신장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욱 열심히 얻을 수 있고요.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 당장 눈앞에 어떤 이득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유권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시민권자는 누구나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번 예비선거에서부터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민권센터는 이제 6월 20일 열리는 예비선거에 대해서 우리 민권센터 샌드라초 정치적 신장운동 매니저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주 예고를 저희들이 항상 드리는데 오늘은 다음 주 예고를 좀 미정으로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뉴욕주에서 아시다시피 바로 어제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했어요. 이 뉴욕주 예산을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실업수당, 서류미 비자에게 주는 실업수당 안이라든지 또 이 렌트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렌트 지원 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 이제 시행세칙이 나와서 언제 신청 접수가 될지 그게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프로그램은 만에 하나 다음 주 저희들이 촬영을 하는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바로 그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프로그램은 일단은 미정으로 해놓고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직 신청 접수가 안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대처해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